마세요. 가지 마세요. 이제 공연하니까. 진성 가수님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야, 역시 가수분은 세우십니다. 여기서 콤바 가수 아래입니다. 태국박수 부르자. 어놈네 소문났던 진덕구러기 막내 아들 장가가던 나는 알파트가 빠졌다며 덩시대덩시 주변 우리 아버지 아버지 우리 아들 많이 컸지요 인물 그대 내가 흘렀지요 거짓 손으로 담아주던 막걸리 한잔 아버지 생각나네 황소처럼 넘기만 하셔도 살림살이를 하면 그렇잖아 우리 엄마 고생시키는 아버지 달래주시면 막걸리 한잔 달아주면 막걸리 한잔 좀 쉬었다 가세요 운동하러 나오셨나요? 운동하러 나오셨어요? 앉았다 쉬었다 가시오 살림살이 마냥 그잖아리 우리 엄마 고생시키네 아버지 엄마의 성령 아빠처럼 살기 싫다면 가슴에 멋진 것도 못난 아들이 소리가 껄쩍지근해갖고 대급박 안 들었었어요. 방금 진성 가수 있을 때는 막 난리더만. 야, 그래도 우리 아 아름 이쁘지 않아요? 이뻐요? 박수 이뻐요. 한번 주시오. 아, 고맙습니다. 아, 그래도 확실히 우리 진성 가수님은 진짜 꽤 오래 하셨어요. 그렇죠? 옛날부터 이렇게 인기를 늘 이렇게 하늘을 찌르는 인기를 아직까지도 가지고 계시는 분인 것 같아요. 네, 진짜 깜짝 놀랐어요. 노래가 아니 이 노래 반주기가 못 따라가요 성량이 얼마나 좋은지 에? 진짜 너무너무 진짜 최고 최고 예전에 한번 어디 2년 전에 저기 제가 지금 안양에 사는데 안양 그 콘서트로 왔어요 신유씨하고 김용림씨하고 또 저 진승씨를 해가지고 오셨는데 역시 가수는 가수요 저는 뭐라고요? 품바 가수 노래 들어줄만 해요 하지요. 네. 아, 고맙습니다. 그러면 예. 뭐라고요? 마돈나 같아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나 지금 한 2년 만에 다시 나왔어요. 지금 제가 좀 한참 쉬다가 예, 이뻐져 갖고 나왔다 하더라고요. 좀 스타일을 좀 바꿔 갖고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살을 빼 갖고 나와서 모르겠지만 이뻐졌다 하더라고. 자, 그러면은. 저도 우리 진성 씨 노래, 아 진성 가수님의 노래 한 곡 더 불러봐도 될까요? 진성 가수님 노래 가지마, 응 가지마. 응. 왜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진성 씨 보고 꼬르륵 가버릴까 봐. 예, 안 가실 거죠? 안 가실 거죠? 딱 보니까 우리 이모들 저 진성 가수님 보시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설마 저희 보려고 오신 거예요? 아 진짜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나는요 뒤에서 막 반주 그 음향 보면서 혹시 진성 가수님 가시면은 다 가버릴까 봐 얼마나 심장이 블릉블릉거리는지 몰라요. 그래도 고맙습니다. 자 가지마 여자 키워 주세요. 아 지금 디스코 가요. 박수 좀 쳐주세요. 이 더운 날 노래 한 번만 불러서 땀이 엄청나요. 지금 세상에 수고했다고 이 노란 거 예 어머나 이거 누가 주셨어요? 예? 어머나 고맙습니다. 야 그래도 야, 노래 두 곡 하고 7만 원 벌었다. 한 3만 원만 채우면 10만 원이요. 아 고맙습니다. 예, 뭐 팔진 않았지만 이렇게 하나씩 돈대주신 우리 삼촌들 고맙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 이거 보태주신 분들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 없어요? 뭐 말씀을 하세요. 왜? 아 물새 한 마리? 알았어요. 딱 옆에가 딱 강변이고 하니까 물새 한 마리 건너게 한번 해드려야겠어요. 우리 어머님들이 많이 계시네. 그래서 하춘아 씨의 물새 한 마리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가 경기 고맙습니다. 혼자서 있는 사람 어수가에
안 오고 또 비 소식이 또 있긴 하다만은 언제 올지는 모르겠어, 그지? 응. 아이고, 그래도 난 무대보다 땅바닥이 좋더라. 한번 해봐. 안녕하세요. 어. 가까이 와서 이렇게 얼굴 한 번씩 봐야 된다니까. 안녕하세요. 얼굴 다 이렇게 막고 있어가지고 눈만 번쩍만 좀 눈만 빡빡빡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응. 시원해요, 엄마? 난 엄청 더워 죽겠어요 지금. 봐봐, 보여줘. 딱 엄청나죠 지금. 응. 우리 아까 아침부터 와갖고 이렇게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있는데 얼마나 덥던지 아주 그때부터 땀을 입구에 화장은 하고 왔는데 땀은 삐질삐질하고 아주 화장은 다 무너지고 아주 오기도 전에 아주 지쳐가고 있었어요 아주. 예! 아이고 고마워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런 것도 버텨주시고 고맙습니다. 언제 만 원만 벌면 10만 원 치운다. 아이고, 자 그러면은 그래도 내 장기를 보여줘야 돼.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이 나 저 처음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죠? 저 처음 봤죠? 한 몇 년 전이요? 한 3년 전인가 아침마당인가 나갔어요 제가. 아침마당에 그때는 머리가 이렇게 올라갔고 있었고 이렇게 이쁜 옷을 안 입고 그냥 개량한 복 입고 나갔는데 그때랑 지금 얼굴이랑 좀 틀릴 수가 있어요. 얼굴 사람이 좀 달라져 갖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못 알아보신 분들 계시는데 예, 아침마당 두 번을 나갔습니다. 예, 그래갖고 그 뒤로 어디 가는 데마다 아침마당에서 봤다고 아침마당 나왔죠? 나왔죠? 그것만 대답 아니라고 엄청 힘들었어요. 예, 근데 이제 좀 세월이 흘렀다가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예, 한번 찾아봐요 인터넷으로. 아침마당 후막 하면 딱 나옵니다. 예, 장구를 치면서 한번 놉시다. 나 이거 전에 한번 비 맞았더니 소리가 이상해졌더라고. 잘 나올라는건 모르겠어. 그래도 아름다우면은 그래도 뭐니뭐니 해도 이게 장구 치면서 노래하는 게 어디 안 빠져요. 예, 그러니까 노래만 하는 것도 즐겁지만 이렇게 장구 장단 맞춰가지고 예, 노는 것도 잘합니다. 예, 그러니까 딱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옛날 노래 한번 가볼까. 예. 예? 신청곡이 들어왔다고요? 실방에서? 아, 그거는 이따가 해드릴게요. 우선은 좀만 기다려주세요. 여기는 지금 처음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노래로 한번 가보고 예, 또 신청곡 오면은 신청곡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돌아가는 삼각지 좋아하실라나 모르겠어요. 아세요? 배우 씨 노래. 아, 그 노래 한번 하면서 장구를 한번 두들기면서 한번 놀아볼게요. 아, 불안해 죽겠어 이거 왜 이래. 끄덕끄덕거려갖고 지대가 울퉁불퉁해서 그런가 아무래도 이거 잡아질 것 같은데. 아아 될랑 모르 돌아가는 삼각지 한번 천천히 장구 치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름이 잘하고 다같이 덥지만 힘들지만 박수 한번 크게 쳐주시면 안될까요? 박수 합성 갑시다. 디스코라커 삼각질로 다리니 꾸준히 늘어나는데
얼마나 좋겠어. 어우, 어디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아, 그나저나 여기 있는 엄마들 밥을 이 선풍기 바람에 의지 아니라고. 이것도 더워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데도 덥죠. 노래하고 춤추고 이 말해야 되지. 이 몸 안에서 땀이 얼마나 많이 날까 모르겠어. 남이 너무 기다. 사랑이 또 떠나네요. 다시는 보지 못할까봐 안녕이란 말을 못 듣죠. 이렇게 또 보내요. 눈앞이 기분하네요. 참으려고 애를 써봐도 하염없이 눈물이 나요. 부르면 어떡하나요. 눈물 나면 어떡하나요. 지금은 참으렵니다. 고마워. 보고픈 날만은 애써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죠. 가봅시다. 소풍 같은 인생. 아버지 열심히 불러드릴게요. 네, 디스코로 가자. 너도 한번 나도 한번 누구나 아버지 시간이야 멈추지 않는 세월 하루하루 서툼하지
아버지 괜찮으세요? 아이고. 마음에 드셨어? 아름아. 예? 너 쓰러진다, 쓰러져. 쓰러져요? 네, 잠깐만. 네. 잠깐 올라봐. 네.